구독! 딱! 좋아요! 딱! 자, 안녕하세요. 리투아! 허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이모티에! 와, 어린이날!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어린이날을 좋아했어요. 부모님이 선물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제가 우리 조카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죠. 그리고 호진이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딱 이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 때 아주 이쁘게 글을 쓴 우리 호진이 친구에게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죠. 바로 12아파트 고스톤턱 카드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팩을요. 그러니까 꼭 이쁘게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5월 5일 블러드메리를 포획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제가 이런 5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QR코드를 찍어야지만 블러드메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바로 한번 잡았습니다. 뭐니? 사실은 벌써 한번 잡았어요. 예, 투니버스에서 QR코드 나오길래 너무 급하게 제가 한번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의 도전수라고 해서 한 번 남았고요. 이거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제가 봤을 땐 초기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블러드메리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잡냐?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벤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QR코드 찍고 블러드메리 잡자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시작을 누르면은 화면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TV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도 되지만 지금 보니까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공식 카페에 어떤 분이 QR코드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되네! 와, 이거 되네! 이거 되네, 진짜로! 뭐야, 진짜 되네? 자, 뭐야! 블러드메리 바로 잡아버리고요. 이거 진짜 되네, 이거? 뭐야? 이거 지금 공식 카페에 올라온 건데, 와, 이거 되니까, 만약 혹시나 밖에서 TV를 못 보시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 빨리 공식 카페에 가서, 김주원 씨가 올리신 이 QR코드, 이걸 사용해서 블러드메리를 포획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벌써 블러드메리를, 두 마리 포획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역시 필요해서 판지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G 네비로스를 아주 손쉽게 얻었어요. 네. 바로 얻어버리죠. 역시 현질이 최고예요. 근데 어차피 엿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냥 현질을 했습니다. 무려 엿을 250개나 주기 때문에 현질을 했고, 그럼 제가 엿 250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다섯 개만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고 하이. 진고. 어몽클러스네 형. 딱 보니까 우리 호문클로스 친구가 저에게 친구를 하자고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그런가요? 자, 홈클로스 삭제되고요. 지 메비루스를 그냥 잡고 싶었지만 그냥 공짜로 준다 그러고 심지어 엿도 250개나 준다니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혜택이라서. 어차피 계속 저는 이 게임을 할 거니까 엿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현질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얘 좀 그만 나오라 그래, 진짜. 골목이. 진짜 짜증나려고 그래. 진짜로 짜증나요, 얘 나올 때마다,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너. 그만 좀 나오지 말이야. 자, 됐고. 골목이 순사크 했습니다. 자, 그럼 다섯 개만 딱 써보고. 와, 진짜 안 나온다, 오늘. 고치가, 아우, 그슨새. 이놈의 그슨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겨? 오늘 왜 이렇게 시등급 폭탄이야? 이거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솔직히 SS급 이벤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좀 아쉽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두 개 남았는데. 자. 아우, 정말. 아우, 또 약속을 지켜라 나오시네. 이거 뭐야. 배기기가 나와버리고 CPA. CPA를 잡았으니까 다음에는 무조건 S가 나올 겁니다. 자, 보십시오. S 나온다에 제 모든 걸 걸도록 하겠습니다. S가 안 나온다. 카메라에 대고 뽀뽀하겠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갑니다. 자, 보세요. S 나온다. 이거 골목이 같은데? 이 꼼꼼. 아, 진짜 이 다음에 골목이 그만 나오라 그래, 진짜. 정말 빡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사용해봤는데 제 모든 걸 걸으니까 약속대로 뽀뽀를 하겠습니다. 안 돼! 정말 멋있죠? 아, 돌아와! 환상이 뽀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블러드 메리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호지 친구들. QR코드 지금 만약에 밖에 와가지고 뭐 부모님이랑 놀고 있다. 아니면 뭐 어린이날이라서 밖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는 우리 호지 친구들이나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TV가 안 나오는 집도 있을 거니까 제발이 핸드폰으로 신비아파트 고스트워터 공식 카페에 가셔서 이 QR코드를 찍어서 블러드 메리를 포획하세요. 개꿀이잖아요. 구독 정말 정말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5월 어린이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벤트 꼭 참가하세요. 댓글에 이메일을 탁탁탁탁탁탁탁 적으시고 아주 이쁘게 글 탁탁탁탁탁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